오늘 열전의 주인공은 천상 연예인 이효리입니다.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도 이효리. 1998년 5월 이효리는 대선 기획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그룹 핑클로 데뷔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효리의 캐스팅 일화가 궁금하실 분이 계실 텐데, 이효리는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중에 눈에 띄어 캐스팅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노래나 춤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생 때 사진을 보면 납득이 가는 얼굴이네요. 이렇게 핑클은 이효리의 합류 이후 R&B 발라드 곡인 블루레인으로 데뷔를 하며, 당시 이효리는 긴 생머리와 청순한 외모로 많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SBS 인기가요 2위와 MBC 음악캠프 3위에 오르며 좋은 성과를 얻게 됩니다. 이 기사를 이어서 귀여운 댄스곡인 내 남자친구에게로 활동해 수많은 남성팬들이 생겨났고, 음반 판매량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이어 지상파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1999년 4월에는 타이틀곡 영원한 사랑으로 컴백했습니다. 전국민들이 모두 아는 약속해줘. 네네, 바로 그 노래 맞아요. 이 곡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치게 되죠. 하얀 의상과 긴 웨이브 머리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핑클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국민 요정돌에 등극하게 됩니다. 새끼손가락을 이용한 포인트 안무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비주얼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이 완벽한 곡은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았고, 이 곡으로 핑클은 방송 3사 1위를 싹쓸이하며 톱 아이돌로 등극하였습니다. 그해에 나온 자존심과 나의 왕자님에게 화이트 역시 휘트를 치게 되면서 99년 연말 가요대상을 두 번이나 거머쥐게 됩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이었죠. 이런 핑클이 2000년에는 파격적인 섹시 컨셉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가면의 시간과 나우인데요. 이 곡으로 여덕몰이를 하며 팬덤이 확장되었습니다. 예쁘고 멋지면 다 언니랬어. 이때 이효리가 본격적으로 성숙함과 섹시미를 드러내 핑클의 마스코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이돌 그룹의 수명이 길지 않아 핑클의 완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간 역시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2002년 4월 핑클은 해체가 아닌 따로 또 같이라는 개인 활동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효리도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2003년 8월 이효리는 10미니츠로 솔로 활동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10미니츠는 등장하자마자 차트 1위를 여러 번 차지하는 등 화려한 성과를 냅니다. 청순한 이미지였던 이효리가 강렬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고, 대한민국 넘버원 섹시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2003년에 이효리 신드롬이 시작됐어요. 서울 가요대상, Mnet 뮤직비디오 페스티벌, KBS, SBS 등 상이란 상은 이효리가 휩쓸었고, 심지어는 스포츠 일간 신문 1면을 한 달 넘게 장식해 신문 1면 장식 횟수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효리는 2005년 1월 연기자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SBS 드라마 세입클로버의 강진아 역으로 배우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효리는 5달 동안 하루 5시간씩 연기 수업을 받을 정도로 연기 연습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기는 그녀의 길이 아니었던 것일까요? 야속하게도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세입클로버는 한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조기 종영하게 됩니다. 진아야, 진아야. 이효리는 화제의 북한 무용수인 조명혜와 CF를 찍기도 했습니다. 북한 무용수와 남한 최고의 스타인 이효리가 만나 무려 4부작의 애니콜 광고를 찍게 됩니다. 이후 애니콜을 트렌디한 이미지로 바꾸는 데 성공했고, 삼성은 이효리를 위해 특별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처음처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효리 광고 이후 시장 점유율이 5%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효리 영향력 무엇한 일이고. 2005년 10월에는 핑클의 마지막 음반인 핑클을 발매하게 됩니다. 무대 영상과 사진집을 포함한 DVD도 함께 발매했는데, 당시 가수들과 대중들 모두에게 생소하고 비싸기도 한 DVD를 1만 장이나 팔아 핑클의 건재함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핑클은 공식적인 해체 없이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효리의 활발한 솔로 활동은 계속되었는데요. 2006년 2월에는 정규 2집 개차를 발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탄하게만 할 줄 알았던 활동에 충격적인 소문이 돕니다. 바로 개차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Do Something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는데요. 이효리는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표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표절 논란에 결국 개차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후속곡으로 컴백한 Cherry Dance도 미미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이때 당시 이효리는 소속사를 DSP에서 Mnet 미디어로 옮겼는데, 당시 여가수 최고 몸값인 25억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논란에도 건재한 탑스타임을 증명했습니다.
이효리의 매력하면 털털함을 빼놓을 수 없죠. 2006년부터는 다양한 예능에 출연해 반전 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패밀리가 떴다에서는 유재석과 국민 남매 케미를 자랑하며 망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패터의 감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와당 요리 지몽미! 패터뿐만 아니라 해피투게더 프렌즈, 일요일이 좋다 체인지, 상상 플러스 2 등에도 출연해 인간적인 매력과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기자 이효리의 드라마 도전은 계속된다! 2007년 이효리는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을 통해 연기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순수 제작비만 37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스케일에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이프클로버 당시 혹평을 받았던 이효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흔적이 많이 보인다, 다시 보게 됐다 등과 같은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을 끝으로 이효리는 특별 출연을 제외하곤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효리는 또 한 번 이효리다운 앨범으로 컴백하는데요. 유고걸은 당시에도 중독성 있는 비트와 당당하게 마음을 보이라는 이효리의 솔직한 가사, 복고풍 컨셉으로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인기가요 뮤직뱅크, M카운트다운에서 모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쾌거를 보였습니다. 또한 멜론 연간 8위라는 영광과 함께 Mnet KM 뮤직 페스티벌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내치고 여자 가수상과 댄스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메가히트 유고걸! 이 노래 듣기만 하면 하이틴한 편뚝딱이다. 이후 2020년에는 제재가 개사해 부른 유교걸이 또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헤이 유교걸! 2008년 12월에는 이틀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첫 번째 솔로 콘서트인 천하무적 이효리를 개최하게 됩니다. 콘서트 이름 그대로 이효리는 천하무적 티켓 파워를 보여주었습니다. 10분 만에 전자석을 매진시켜 1위를 추가하고 길, 휘성, SG워너비, 비, 빅뱅 등의 초호화 게스트를 초대해 관객들의 혼을 쏙 빼갔습니다. 여기가 이효리 콘서트인지 마마인지. 이효리는 가수뿐만 아니라 멘토로서의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2009년 이효리는 슈퍼스타K의 심사위원으로 출연했습니다. 이효리는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대를 장악할 카리스마를 키우기 위해 못된 모습도 키워야 한다는 등의 아낌없는 조언과 냉정한 평가를 하며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JTBC 싱어게인에서 이승윤이 커버해 엄청난 화제가 됐던 치리치리 뱅뱅도 사실 이효리 원곡이었다는 사실! 띵곡 부자 이효리! 치리치리 뱅뱅은 음원 2주 연속 1위, 음악방송 3주 연속 1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효리는 또다시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번엔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 무려 4곡이나 표절 시비에 휘말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표절 논란은 사실 작곡가 바누스가 의도적으로 표절곡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감히 우리 효리 언니한테. 이효리의 동물 사랑은 이때부터였을까요? 2010년 말 이효리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가입을 시작으로 이효리는 어미를 잃고 죽어가던 고양이 산치기를 입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순심이와의 인연도 보호소 봉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를 다니며 진정한 동물 애호가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효리의 이런 선행은 국내의 유기견 인식 개선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보호소 봉사활동에 이어 이효리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채식주의가 아닌 건강을 위해 고기 위주의 식사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보호에 이어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는 이효리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상하다. 왜 소식이 없지?